죄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죄 없는 분.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요, 다 죄 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이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서로 잘했다고. 저 혹시 이 시간에 나는 유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난 제일 유식하다. 한 사람도 없네. 오직 하나님만이 유식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다 무식합니다. 저 유인곤 목사, 무식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무식한 말을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무식한 사람이 자꾸 유식한 척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런 문제가 오늘 세상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존칭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존댓말과 반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그걸 지키고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주여, 주님, 예수, 예수님, 성령, 성령님. 이 내용은 제가 쓴 내용이 아니고 한국의 통합측에서 총회 86회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언어 문화는 이분들을 호칭할 때 남자의 뭐 님자 내가 지금 잘 안 보이네. 님자의 사용을 엄격하게 가르친다. 특히 자신이 섬기는 신의 존재를 호칭할 때는 님자 또는 그 이상의 존칭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불교의 신도들은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이 철저히 님자를 사용하여 높임을 뜻을 나타낸다.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그 위는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성삼위가 동격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논쟁이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는 제2의 유격 예수님의 신성 문제가 확정되었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는 제3위이신 성령님의 신성 문제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에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성삼위는 동격이신데 어느 위에나 님자를 붙여 호칭을 하고 어느 위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호칭할 때도 님자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역사로 언어의 순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제86회 2001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목사는 가르치는 자죠. 그 선생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누가 문제가 생기죠? 제자가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성도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왔죠? 여러분들 좀 생각이 납니까? 어디에서 이런 반말이 나와 있죠? 기독교에서.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들 성경 보시죠. 성경 보시죠. 찬송가 불렀죠. 아까 찬송가 불렀죠. 예수가 우리를 거느. 예수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거느리신지 그래야지. 그 벌써 반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거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자, 반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요.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개역 성경 보세요. 어떤 때는 예수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또 예수가, 예수를, 예수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반말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이걸 빨리 우리가 교정을 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왜 꼰대라고 그러죠? 예? 과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자기의 삶을 못 버리고 젊은이들에게 그걸 전가하려고 그래요. 그 젊은이들은 이 시대의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자기들의 또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말하기도 싫어. 꼰대, 꼰대.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개역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이 꼰대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구영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성경이 얼마나 잘못 번역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캐톨릭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북, 그러니까 사본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내가 좀 바르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 뭐 여러 성경을 보면서 킹제임 성경하고 모든 게 대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항상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 성경하고 대조를 해서 틀린 점, 빠진 점을 분명히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가 되고 성도들도 저게 그렇게 빠져 있구나. 저 문제가 있네. 서로 알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얼마나 주세요? 지금 뭐 거짓 30분뿐 아니죠. 야, 그거 빨리 끝나야 되겠네.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문을 들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에 대한 존칭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개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개정, 킹제임 성경 이제 넘어갈 테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네, 거기까지 합시다. 자, 여기에 보면 주여 그러죠.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삼창합시다. 그런데 어법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때가 아버지여, 선생님요. 그렇게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아버님 임자를 붙여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불러야 돼. 한번 해봅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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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우리는 반말을 해요? 주여, 주여. 아닙니다. 주님. 근데 왜 그러냐? 성경에 주여라고 나와. 예수님을 부를 때 누가? 몸이 약한 사람들이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이거든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 한국말은 절대적으로 존댓말이 있습니다.
존댓말에 빠지고 반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여기 보세요. 개역성경, 그 다음에 개정, 뭐 시간을 좀 잊지 마시고, 주여, 주님, 똑같으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 똑같습니다. 킹제임 성경도 주여, 주님,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주여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공동성경이죠. 공동성경은 캐톨릭 성경이죠. 캐톨릭 성경 보세요. 캐톨릭 성경 뭐라겠죠? 주님이라겠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정확하게 주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 내용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댓말과 반대 저 반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용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바로 주님 그러잖아요. 공동 성경은 그 다음에 표준 성경 보세요. 뭐라 그러죠? 주님, 그 다음에 우리말은?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현대의 말을 번역을 해보니까, 아이고, 반말이 됐네. 그래서 다 주님의 말을 주님이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우리가 지금 말을 할 때,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하지 말고, 앞으로는 여기서 삼창 부르실 때, 주님, 주님, 그러세요? 아까 우리, 윤철원 목사님이 이제 그 우리 은퇴 목사님 거기서 주님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오, 네, 윤철원 목사님 주님이라고 하네. 동안 목사님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지 내 속으로. 그래서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시길래 앞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주여가 아니다. 예? 어법이 안 맞는 말이에요. 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줄을, 그러거든요. 줄을. 자, 줄을. 자, 개정. 새로 나온 성경입니다. 개정.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줄을, 그랬죠? 주님을. 뭐가 맞아요? 주님을 해야 되죠. 근데 줄을, 아주 반말이에요. 줄을. 어? 아니, 여러분들, 제가 나이 많으신 분에게 반말을 하면 참 기분 나쁘죠. 그 기분 나쁘다는 건 뭐냐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 싸가지가 없어 하나님 앞에. 우선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자기는 나이 많고 어린 사람이 나보고 반말을 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네. 이렇게 말을 하지. 너 막 잘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해요? 그 왜 그렇다고요? 뭐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개정, 개역, 주를 주님 똑같죠. 똑같아. 킹제임 성경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동 성경. 자, 여기 보세요. 주 예수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를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반말이 돼버려요. 그래 일관성이 없어요. 이 번역된 것이 일관성이 없어. 존댓말이라는 것을 그 이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예수님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표준 성경으로 보세요. 표준 성경. 주 예수를, 예수님을. 그렇죠? 여기도 주 예수를 그렇게 했어요. 아까는 주님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 존칭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라는 말이죠. 주의, 주님, 주님의, 주님 이렇게 두 가지로 존칭을 붙여야 됩니다. 자. 내가 주의 주님의 이렇게 주의가 아니고 주님의 공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의를 빼도 괜찮아요. 주님 공의를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어법에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역 성경도 똑같고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도 똑같아요. 킹제임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반말로 다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이걸 개념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서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공동성경, 주님의, 당신의,
주님이 뭐가 문제가 있죠, 저기는? 공동번역 성경에? 당신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당신. 어떻게 주님한테 당신이라고 그래? 당신의 주님의 주님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당신이 전부 당신을 해버렸어. 주님의 또 당신, 주님의 공동번역 성경에 잘못된 거죠. 표준 주의 주님의 예, 그 주의 그 저기 똑같은 거 주의 주님이 전부 주의 주님이 말씀 주님의 의라고 해야 돼요. 예, 우리 말도 마찬가지. 이것서 이분들이 번역을 할 때 이런 그 개념이 없었다는 거.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자, 찬송가 240장. 시간이 없으면 부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주가 맡긴 모든 성, 이렇게 나오죠? 계획, 찬송가. 주님 맡긴 모든 역사, 뭐가 맞습니까? 주님이 맞습니까? 주가 하면. 주님이 맞죠? 주님이라고 해야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말할 때. 자,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손을, 근데 거기는 뭐라 그러죠? 주의 손을 붙잡고 나와. 주의 손이 아니라 주님 손을 붙잡고. 우리 친근감이 뭐가 있죠? 주님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주님 손을 붙잡았지. 주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기쁨으로 주님 얼굴 배우리. 주님 얼굴을 배우리. 존칭을 해야죠. 존칭. 자,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분 곁에 서서. 자, 그의 곁에 서서. 그 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라고 그래요. 그거. 그가. 성경 그 번역이 그가 이렇게 말했거든. 그가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분이, 그분이. 여러분도 그가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가 그래? 그분이 그분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뭐죠? 자, 하늘 왕국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Kingdom of God 영어는 하늘 하늘 왕국, 킹덤 헤븐이죠. 킹덤 헤븐. 하늘 왕국. 하늘 왕국입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 하늘 왕국은 누가 통치하죠? 하나님 통치.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래, 왕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왕이시죠. 거기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늘왕국이라고 해야 돼요. 하늘왕국. 뭐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 그분 곁에 서서. 자, 자, 그 다음에 주는, 그렇죠, 주는. 주님은 이사 2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는 주님은 주는 주님은 예, 주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를 아니죠. 주님을 주의 주님의 주는 주님은 개역성경 똑같죠. 주는 주님 주를 주님 똑같습니다. 킹제임 성경도 주여 이렇게 이제 여기는 주여 이렇게 나와요. 주님 주는 주님은 킹제임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는 거짓 반말로 썼어요. 예. 그리고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을 다 이렇게 빠졌죠. 그 다음에 공동 주님은 당신. 이 공동 번역 성경은 뭐 당신이라고 전부 했어요. 이거 문제가 커요. 하나님은 주님 전부 여기 보세요. 표준 똑같습니다. 같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내가 뽑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계정은 뭐라 했죠? 주 안에서 그렇죠. 주님 안에서로 바꿔야 되겠죠. 개역성경도 마찬가지로 바로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님자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서두에도 그 말씀 서론에 말씀했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 킹제임 성경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 똑같아요. 주님에 대한 존칭이 안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 예수님을, 자, 보세요. 아까 주님에 대해서는 존칭이 붙었어요. 공동성경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존칭이 안 붙으십니다. 예수를 이렇게 나오거든. 예수를. 또 우리말도 주님 안에서, 예. 똑같아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존칭, 이제 주님에 대한 존칭을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존칭을 한번 봅시다. 자, 자, 여기에 보면, 개정, 개혁, 뭐라 그랬죠? 예수의, 예수님과, 예수와, 이렇게 했죠? 예수와로 해야 돼요? 예수님과,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와 간에 예수님과, 킹제임 성경만이 예수님에 대한 존칭을 붙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킹제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존칭을 붙어요.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여기 보면 또 개혁 예수님과 킹제임 성 예수님과 거기는 제대로 했죠. 그 다음에 공동성 예수를 예수님을 잘못했죠. 그 다음에 표준 예수를 자, 예수를 예수님, 우리말도 막 예수와 예수님과 이게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 존칭을 붙여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여, 그렇죠? 예수여, 그렇죠? 개혁성경. 예수여, 어? 나세렛 예수여, 그렇잖아요? 나세렛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번역을 예수야!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예수야! 이렇게 부르죠. 예수야. 어? 그렇잖아요. 예수야!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하잖아요. 예수님. 예? 그 다음에 개혁성경도 예수야. 똑같으죠? 킹제임 성경만도 여기 보세요. 킹제임 나사렛 예수님이요. 여기 님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님자. 여기는 예수님이라고도 되지만은 예수님이요까지 했어요.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 홀로 두소서 그게 빠진 거예요. 다른 개혁 성경이나 개정은 다 빠진 거예요. 킹제임 성경만 있는 거예요. 뭐 그 뭐 내용은 내가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 이제 공동, 나사렛 예수님, 공동 번역 성경, 이와 같이 가끔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동 번역 성경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존댓말과 반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 표준말도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말에는 예수여 예수님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친구나 예수님을 그 다음에 개혁성경 예수를 똑같아요.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 주 예수님을 정확하겠죠? 주 예수님을 그분을 그렇죠? 그분 그를 그렇잖아요? 개혁성경이 개정 그를 그랬잖아요. 그를 안 맞는 말이 아니죠. 어? 그분을 그래야죠. 그분을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그분을 죽은 자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 여러분들 구원을 받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원을 얻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교리적인 문제예요. 받는 거죠. 왜 받는 거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힘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들어가 버려요. 얻는다는 말은. 받는다는 건 은혜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를 볼 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 개정을 바꿨어요. 개혁은 그대로 있죠. 얻으리니 그렇죠? 개정은 받으리니. 이거 옳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 예수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보세요.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주님을 붙었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어. 예수님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반말로 해버리고 주님은 존댓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표준 성경도 마찬가지고, 표준도 바로 그를, 그분을 고쳐야죠. 그를이 아니요. 그분이에요. 거기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죠. 받을 것이라고 고쳐야 되죠.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우리말은 고쳤어요. 그분을 이렇게 맞췄죠. 받을 것을 똑같이 했습니다. 잘 번역이 된 거죠.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존칭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님의,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 개역, 예, 똑같죠? 똑같아요. 예수님의. 킹제임 성경, 이들이 이렇게 빠진 겁니다. 내가, 삐뚤어져 있죠, 글씨가. 글씨가 삐뚤어진 것은 개역, 개정, 다른 성경에서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삐뚤어져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 그래서 존칭이 다 들어가잖아요. 존칭. 예수님에 대한 것은 킹제임 성경이 다르게 넣습니다. 자, 공동. 예수의 예수님의. 똑같죠? 예수님의. 예수의 예수님. 표준 똑같아요. 우리말 똑같습니다. 다 같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존칭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걸 생각하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내가 여기서 뭐 크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예수님, 아까 찬송 부른 거 이제, 예. 사도행전 17장 3절. 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뭐가 맞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해야죠. 그리스도가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이렇게. 예수가, 또 예수가 그렇죠. 이거? 예수가,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라 하냐. 그리스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개역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존칭을 붙였잖아요. 존칭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바르게 번역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기까지는 그냥 안 돼요. 여러분들 개역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게 모릅니다.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그걸 알게 되어있어요. 예? 비교를 안 하면 몰라요. 성경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공동.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다 틀렸죠? 예수가, 예수 똑같아요. 그 다음 표준, 표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예, 예수가, 이건 또 예수가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개념이, 존칭에 대한 개념이 없이 막 나오는 대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 어? 우리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예, 잘못되죠. 그리스도. 예수가,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자,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렇죠? 원래 우리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님 함께 계시니.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 함께 계시니라는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그 기억을 못하냐, 이 말이야. 예수님, 이렇게 해야지. 예수가 함께. 무슨 예수님, 자기 친구야, 뭐요. 친구도 아니고, 이건 뭐, 내 동생 부르는 거요, 뭐요. 그 아니잖아요. 예수님 함께 계시니. 예수님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안 맞는 말이죠. 자, 날마다 주님 섬기면, 제가 이제 잘못된 것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언제나 주님 섬기고 다 주님이라고 다 지금 주를 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고쳐야 돼요. 찬송가도 여러분들 부를 때 고치면서 하세요. 왜 찬송 그대로 부릅니까? 예.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찬송가 고친 것을 내가 드리겠어요. 오늘은 내가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카피해 가시면 교회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가 아니에요. 자, 여기 날마다 전부 주님을 붙여야 돼요. 예, 예수님. 다 이게 잘못된 거죠? 날마다 주님. 이것도 다 주여, 주를, 주, 그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러한 상급 받도록, 그렇죠? 이러한 상급이죠. 상급입니까? 보상입니까? 교리적인 겁니다, 이건. 상급이요? 보상이요? 상급이요? 여러분들 뭘 잘해서 상급 받아요? 예?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뭘 잘했어요? 아무 잘한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죄와 사망을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겼다고 그래? 내가 열심히 뛰어서 1등을 했어. 그래서 상급 받아요? 하나님이 왕국 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십일조 바치고 야 내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 상급 받는다 그러죠.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왜 틀리죠? 여러분들 이건 교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돼. 내가 상급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상을 받아? 내가 의인이 된 건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겁니까? 죄 없어서 의인 됩니까? 전적인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건 엄청난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쳐. 큰 소리 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뿐이 없어요. 감사뿐이 없어요. 나라 감사뿐이 없어요. 병들어도 감사. 저 집사람이 지금 쓰러진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끝나라고 불 켜는가 보네. 예, 자, 그러면 자 그냥 그럼 넘어갑시다. 다 아는 거니까. 자, 예수는 개역성경. 예수는 전부 예수님께서 전부 보죠. 예수님은 킹제임 성경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공동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 번역이 또 존칭을 합니다. 존칭을 하죠. 예수는 또 그 다음에 반말이 나와요. 표준파 그다음 우리말 다 똑같아요. 자, 예수와 예수와 예수님과 자, 침례 세례입니까 침례입니까? 여러분들 침례교인들은 침례라고 그러고 장로교인들은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요. 보세요. 예수와 예수님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분의 다 그렇죠. 킹제임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어디로? 죽음 안으로. 이 침례라는 말은요 예수님 죽음과 똑같이 동참한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례는 물로 씻은 거예요. 무슨 씻을 세자하고 예도님 이게 씻는다는 말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습니까? 얼굴을 씻었습니까? 잠겼어요. 잠겼어. 우리 한국말로 잠겼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침례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여기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우리는 우리 똑같았잖아요. 우리가 그분 누구?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이유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례는 맞지 않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어서 세례
물로 씻었습니까? 3일 동안 잠겨 있었어요. 그게 침례예요. 어? 잠겼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걸 죽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침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침례를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준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공동 뭐 세례 다 똑같아요. 다 세례. 네? 그 시간 없어요. 자, 성령님에 대한 존칭.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성령님에 대한 것을 좀 봐야 되겠는데,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할까요? 나중에 하는 걸 하고 그렇게 합시다. 아무래도 지금 이거 마치고 제가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음에 또 한번 세워주시면 하고, 뭐 안 세워주시면 여기서 끝날 겁니다만은. 저기 앞으로 우리가 예배 설교 끝나고요. 예. 190장을 찬송할 거예요. 예. 예수여 비오니. 예수님. 예수님 비오니. 예수님 비오니. 예.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그걸 보시면서 고치면서 하시면 돼요. 예수여를 예수님이라고 고치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존칭을 붙이면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예, 그걸 말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반말이네. 그러면 본인들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존칭을 붙이면서 읽으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목사님 내용이 틀리네? 그럼 벌써 깨닫게 되는 거. 맞네. 이거 존칭을 해야 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설교하실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끝나겠습니다. 기도합시다.